뭐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 잠시만. 아니, 저기요, 교장 선생님. 저는 교장 선생님을 달래주러 간 거거든요. 갑자기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리치 수업에 빠졌으니까 방과 후에 남는 벌을 내리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 뭐야.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 엘사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이, 억울하네. 아, 교장쌤 조금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그래도 뒤늦게 와서 우리 엘사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 엘사야, 진짜 억울하겠다. 교장 선생님 다독다독 해줬는데 갑자기 방과 후에 남으라는 벌을 내리다니. 그것도 금요일날에? 아니, 아리트샤야, 너 시험 안 봐? 이거 부정행위 아니에요? 아, 시험 끝났다. 어? 잠시만. 아, 어떡해. 안나가 시험에서 낙제했대요. 어떡해.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F 한 개도 너무 많습니다. 안나는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다시 낙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면 또 F를 받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 설마 F 받으면 퇴학당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뭐지? 우리 엘사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뭐야? 여기 안나만 있는데요? 일단 우리 엘사는 벌칙 자율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아, 어떡해. 제가 뭔가 망친 것 같아요. 지금 시험 출석하기가 체크가 안 된 거 보니까 시험을 못 봤나? 아, 진짜. 아, 열받아. 뭔가 잔뜩 꼬인 것 같은데요? 안나는 지금 에너지가 좀 낮은 상태여서 일단 집에 가라고 하고, 우리 엘사는 벌칙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그냥 앉아있는 건가요? 뭔가 엘사 때문에 갑자기 야근을 해야 돼서 살짝 언짢으신 우리 선생님. 그래도 우리 엘사 기분 좋아 보여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막 시험 못 봤다고 우울한 무드에 띄었으면은 진짜 죄책감이 쩔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끝나야지 나오는구나. 5시에 끝나야. 엘사는 오늘 좋은 결과물을 제출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데요? 우와, 다행이다. 근데 1등은 아닌가 봐요. 아마 이거 제가 예전에 플레이 한번 해봤을 때 1등 했으면은 1등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 엘사야, 진짜 다행이다. 나는 시험도 못 본 줄 알고 성적도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엘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어휴,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치어리딩 행사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 오는데? 안나도 여기 다시 오라고 하고, 우리 엘사는 뭐 집에 가자? 치어리딩 관심도 없으니까. 어, 우리 안나 왜 이렇게 짜증났죠? 낮은 점수,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안나가 얻을 수 있는 최악의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음 시험에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데, 안나야, 미안해. 내가 숙제 좀 시켜줄 걸 그랬다. 어, 제가 메이크오버 했던 또 다른 심이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이 베일리 문 칼라인데 보니까 베일리 문 오렌지? 걔의 딸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기존에도 이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맞게 옷도 입혀주고 롱부츠를 신겨줬는데 멋있죠? 저는 멋있는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번에 못했던 그 치어리딩 단체 댄스?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나도 치어리딩 복장으로 입고 한번 해볼까요? 그룹 치어리딩 안무 수행하기. 어머, 베일리 문 칼라는 제가 운동복을 지정을 안 해줬나봐요. 노아야, 빨리 좀 와라. 오, 뭐야. 쟤 늑대인간 완전 잘해. 늑대인간을 맨 앞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 뭐야, 뭐야. 와우, 잘한다. 오, 완전 주인공인데? 우와, 잘했어, 얘들아. 우리가 왠지 1등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심사위원 분한테 가서 대회 점수를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대회 점수 제출하자. 저희 잘 봐주세요, 선생님. 오! 놀라운 치어리딩 안무로군요. 지금까지 중에 최고라고. 헉, 저희 1등 하나요? 어, 뭐야, 발표하신다.
근데 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메모를 받아 적죠? 우리 안나 시험도 못 봤는데 이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어, 축제가 1시간 뒤에 끝난다는데? 언제 말씀해 주시죠? 어? 뭐야? 핀치윅 품평의 결과? 유감스럽게도 출품하신 파이가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 치어리딩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파이는 태어나서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잊지 말고 다음 주에 데뷔하라고. 아, 이것도 무슨 버그야. 아니, 치어리딩 결과를 알려달라고요. 흰색 머리 아저씨. 아까는 선생님이라 했다가. 결과는 아쉽게 나오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안 알려주겠다는데. 뭐, 핀치윅 어쩌고 저거 뜨는 거 아마 지금 오류인가 봐요. 왜 치어리딩 대회를 했는데 핀치윅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야? 뭐죠? 지금 투덜투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축하합니다. 안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나는 훌륭한 운동 기술을 가졌나 보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이나 얘기해 주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뭐야? 아, 10시 반 정도에 발표를 하나 보네요? 아, 지금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한 번 더 해보고 갈라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기분 좋게 1등을 주시다니? 우와, 그래서 우리 안나한테 이렇게 스포츠데이 대회에서 이겼다고 1등을 해서 기분이 좋다는 무드렛을 띄웠습니다. 어, 친구들 다 집에 가는데 노아만 같이 해주네요.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안나 컨디션이 왜 이러나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타쿠가 조금 전에 손재주가 7레벨이 됐거든요? 제가 우리 타쿠, 우리 리치 가족으로 장가 왔을 때부터 되게 꾸준히 고장난 거나 이런 거를 고치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손재주가 벌써 7레벨이 됐더라고요. 진짜 의도하고 기술 연마한 게 아닌데 정말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그런 기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들 손재주 높으면은 고쳐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덕션 같은 것도 여기 업그레이드 눌러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부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부품을 좀 잔뜩 사주려고요. 부품은 여기 쇼핑 탭에서 업그레이드 부품 구입하기 이걸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다 사자. 한 20개 정도씩 사두면 되려나? 어? 부품 20개씩 사면은 5100? 아니야, 근데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면은 좋은 거니까 시간 날 때마다 야무지게 고쳐주겠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는 이거부터 해주고 싶었거든요? 보풀 방지 기능 추가. 건조기를 사용해도 보풀이 생기지 않는데요. 이거 불나는 이유가 다... 어머, 제이미야. 안나 있는 거 몰랐나 봐요? 어쨌든 이 보풀 방지 기능 추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와, 이제 우리 건조기 써도 불 안 나겠다. 타쿠 덕분에. 엘사는 뭐 하나 봤더니 엄마 아빠 방에 앉아가지고 숙제를 하고 있네요. 제이미는 지금 카리스마 기술을 연마 중이고 앤디는 잠에 들었어요. 우와, 지금 제가 화면을 딱 봤는데 안나가 여기 올라와서 잤거든요? 우와, 드디어 제가 일일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방에 올라올 수 있다. 다행이네요. 어, 조이는 뭐해? 여기 앉아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나?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써주셨던 댓글에서 너무 웃긴 거를 봤는데 엄마가 쓰레기를 뒤지며 고생하는 걸 본 조이는 열심히 그림을 베껴 리치 가문을 일으켜 세웠다. 언제부터인가 청구서 걱정 없는 리치 가문, 쓰레기를 뒤져 조이를 키운 헤이즈를 잊지 말아라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명언 수준 아닌가요? 너무 맞는 말이야. 진짜 헤이즐이 쓰레기통 열심히 뒤지고 조이가 불법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유로워졌는데 뭐 제가 열심히 탕진을 하고 있지만 어, 뭐야? 갑자기 타쿠가 왔네요? 타쿠 끝냈나 봐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3대심들인 앤디랑 제이미가 돈을 정말 잘 버니까 당분간 조이는 그냥 취미로 그림 그리고 일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타쿠랑 조이는 즐기면서 편하게 살아. 와, 이거 다 고쳐졌다. 또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 어,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회전 속도 높이기. 세탁기가 빨래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타쿠가 지금 욕구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늘 좀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 좀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조이랑 타쿠는 진짜 껌딱진가 봐. 또 우리 타쿠가 여기서 고치고 있는데 조이가 와가지고 말을 걸고 있네요. 와 4시 반인데 안나의 출근 알람이 떴거든요? 우리 안나 오늘 재택근무 해볼까요? 재택근무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재택근무 해보자. 오늘은 온라인으로 부업 광고하기를 하면 되네요. 이게 뭔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안나 지금 배도 고프고 위생도 떨어졌는데 일단 먼저 일부터 할까? 이건가 봐요. 온라인에서 심플루언서 부업 광고하기.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숙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나 성적 너무 낮아서 F 받으면 어떡하죠? 벌써 다 했어? 우와 벌써 다 했나봐요. 우리 이제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자. 이게 훨씬 쉽네. 우리 안나 샤워하고 밥도 먹여줄게요. 슝. 아 이게 솔로 루틴하기 이거를 자주 하는군요. 지금 또 자유의지로 안나가 방에 가서 뭐 하나 봤더니 솔로 루틴을 연습하러 가고 있어요. 어머 뭐야? 안나 좀 늘었어요.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지금 안나 체육복이 이걸로 돼 있는데 바꿔줘야겠다. 더 예쁜 걸로. 저 겨드랑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네요. 우와 안나 잘한다. 모션이 바뀌었어. 약간 더 고수스럽게? 짠 여러분 우리 안나 너무 예쁘죠? 운동복을 두 개를 지정을 해줬는데 하나는 원래 기존에 안나 머리 푸른 거 있잖아요. 그거로 하나를 해주고 하나는 머리를 위로 틀어 올린 것 같이 이 스타일을 해줬어요. 아 진짜 건강해 보이고 너무 예쁘다. 안나 제가 노래도 시켜주기로 했는데 한 번도 시켜준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레벨 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못 부릅니다. 뭐야? 노래하는 게 좋아. 안나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좋아하는 성향이 생긴 걸까요? 오 다행이다. 이렇게 못 부르지만 뭐 점점 하다 보면은 좋아지겠죠? 우리 안나는 노래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앞마당 쪽을 조금 바꿔줬는데요. 원래 이쪽에 있었던 테이블을 여기 앞쪽으로 빼줬거든요. 지금 어차피 원래 여기에 있던 구름 사다리는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잠깐 가족 가방에 넣어놨고요. 이제 앤디랑 엘사랑 둘 다 논리 기술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체스판을 놔줬습니다. 우리 아빠랑 엘사랑 한번 체스 게임 해볼까? 이 집안의 두 브레인들끼리 멋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타쿠는 또 뭐하니? 앉아서 멍타고 있네요. 잠시만 이게 뭐야? 상당한 그립감, 칭찬을 받아서 그 누구도 다시는 타쿠의 사랑 나누기 기술을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게 뭐죠? 이 공구 그림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물건 수리하거나 이래서 칭찬받았나? 근데 왜 갑자기 사랑 나누기 기술을 비판하지 못한다고 하죠? 나 안 보는 사이에 조이랑 사랑 나누기 했나? 웃기네요 갑자기. 조이는 뭐하지? 아니 어머! 뭐야? 아니 잠깐만 저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집안에 진정한 치어리더는 여기 있었잖아. 아 우리 조이가 지금 운동이 4레벨이어서 이렇게 잘하는 건가? 그러면 제이미가 오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막 공중에 5초 떠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다시 해봐 조이야 진짜 멋있어. 어머머 아 귀여워. 아니 갑자기 여기 와서 이거 연습해서 깜짝 놀랐네요. 어머 조이야 안 돼. 너 노인이란 말이야.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다행히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머머머 진짜 잘하죠. 조이야 이제 그만해. 나 괜히 불안하다.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조이 멋있어. 아니 코라 뭐냐고. 제발 집으로 도로 들어가서 문을 없애버려. 아무도 공공장소에서 너를 보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참 내 웃기는 애네 진짜. 또 코라한테 야비한 메시지를 피드에 올려볼게요. 열받네. 코라 넌 내년까지 차단이야. 내 앞에서 꺼져버려.
또 해. 코라는 여우처럼 교활해. 그러니 믿을 수가 없지. 좋아요 눌러버리자.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여기 샤워기가 고장난 거를 엘사가 자유의지로 고쳤거든요? 근데 학구적인 심들은 물건도 스스로 막 고치고 이러나요? 학구적인 심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뭔가 집안의 해결사 같은 느낌이야. 엘사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3시쯤이 다 돼가고 있는데 7시쯤에 이제 프롬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프롬이 저번에는 오류가 나서 못 갔는데 지금 이번에는 될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MC 커맨드 모드는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는데 됐으면 좋겠네요. 어 뭐야? 지금 안나한테 프롬 전에 만나서 조금 놀려고 하는데 너도 올래? 라고 제가 예전에 청소년 맹매심 6명 만들기 영상에 올렸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톤거리 아파트 4호에 그 6명을 싹 다 넣어주어가지고 집이 아마 좀 개판일 텐데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어 재밌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가기로 한 토미랑 셀비랑 엘사까지 데리고 한번 다 같이 가볼까? 아 근데 괜히 거기 갔다가 또 프롬 안 되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혼자 괜히 불안해가지고 아 일주일 동안 이것만 기다렸는데 제발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친구들의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쪽 집이거든요? 거의 기숙사죠? 그래도 잘 수 있게 침대 6개 놔줬고 여기에 청소년들이 모여 삽니다. 우리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 인사 안 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인사 안 한 친구들한테도 말 걸어가지고 친해지자. 어, 이 친구 제가 되게 예쁘게 만든 앤데 왜 학교 안 오지? 랭그랩 존. 코니 이 친구도 피자즈 콘이거든요? 그 피자즈 페니의 약간 손녀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이 친구도 학교 안 오고. 얘들아 다들 학교 좀 와. 어머 뭐야? 우와 저 심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군요. 엘사는 데니얼라에게 푹 빠졌습니다. 데니얼라가 이 친구거든요? 아니 엘사야 지금 얘네 셋이 삼각관계 아니에요? 셀비는 엘사 좋아한다 그랬는데? 우리 엘사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더니 약간 여자한테 끌리는 성향이 있나봐요. 그래도 우리 엘사가 데니얼라 좋다고 했으니까 좀 친해져 보도록 할까요? 와 진짜 우리 엘사는 카퍼데일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친구들의 마음을 다 뺏을 작정인가봐요. 참 베로니카라는 친구도 엘사한테 절친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 뭐 다 절친하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장으로 갈아입혔거든요? 안나야 잠깐 일로 와봐. 우리 안나 정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엘사 정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6시 반입니다. 과연 되려나?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7시가 다 돼갑니다. 떴다 드디어. 우와 저 리뷰 플레이 때도 프롬 못해봤는데 처음으로 프롬 갑니다. 근데 실수로 이거 누르면? 와 진짜 드디어 프롬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아 너무 설레. 프롬에 갈 시간입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다른 고등학생들과 함께 댄스 플로어를 뜨겁게 달구세요. 참석하시겠습니까? 함께 프롬으로 가기. 엘사랑 안나랑 같이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은 제가 프롬 같이 가자고 했던 토미랑 셀비도 오겠죠? 안 오면 뭐 우리끼리 재밌게 놀지 뭐. 일단 가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프롬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레고 싶어가지고 프롬장에 아직 안 들어가 봤거든요?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와 멋있다. 여기 부지 기존에 지어져 있던 부지 그냥 리모델링 안 하고 바로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괜찮다. 잠깐 정지를 눌러놓고 구경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가운데 댄스 플로어가 있고 이제 저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나? 어쨌든 선생님 중에 누가 이제 프롬 킹이랑 퀸을 발표를 하고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음식들이랑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니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이거 심지에 있는 음식이에요? 되게 맛있게 생겼다. 나 이런 음식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쪽은 포토부스가 있어가지고 파트너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제 여기는 프롬 킹이랑 퀸 뽑는 그 투표함인데 심지에서는 프롬 왕족인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왕족이랑 광대였나? 광대가 웃긴 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도 와서 투표 한번 해보자. 이거를 누르면은
프롬 왕족 투표하기. 우리 안나한테 몰아줄까? 안나도 자기한테 할 수 있나요? 안나는 자기한테 못하네? 그러면은 엘사한테 해주자. 부정투표, 서로 투표하기. 랭그랩존 혼자 술 마시고 있네? 인사해볼까? 술은 아니겠다. 고등학생이니까. 이 친구 잘생겼죠? 어릿광대도 투표를 하라고 하는데 어릿광대도 투표해줄까? 그래, 어릿광대는 너 해줄게, 존.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리 안나는 얼빠이기 때문에 존한테 투표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엘사는 야무지게 음식 가져와서 먹고 있네요. 과일 펀치구나. 술 아니었어요. 안나는 과일 펀치를 마시고 있고, 어머 엘사, 엘사 방금 저 유혹적인 몸짓 뭐야? 근데 톰이랑 셀비가 안 와서 조금 아쉽네요.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온 것만 해도 감동입니다. 아니 이 친구 뭐야, 패션 너무하다. 레이스 양말에다가 아주 양쪽에 피어싱을 꽂고, 어머 이 친구들은 같이 춤추고 있어. 슬로우 댄스 귀엽다. 프롬 시상식이 시작된대요. 시상식 구경하기. 교장쌤, 저희 안나랑 엘사 중에 뽑아주세요. 발표하신다. 헉, 잠깐만, 대박. 와, 다들 주목하세요. 프롬 왕실의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과 같이 선출자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와, 우리 프롬 왕족은 엘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릿광대는 존이 됐는데, 뭐야, 이거 우리가 투표한 것 중에 된 거 아니에요? 아마 엘사랑 안나 중에 한 명이 왕족에 될 운명이었는데 우리 엘사가 됐나 봐요. 와, 대박이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아니 근데 이거 왕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약간 티아라처럼 작게 만들어주지. 아니 뭐야,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끝인... 말하신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와, 우리 엘사 진짜 너무 멋있죠? 역시 전교생의 마음을 빼앗은 우리 엘사답네요. 너무 예뻐 엘사야, 잘했어. 지금 안나한테 엘사랑 상호작용이 떠서 눌러보니까 왕관 자랑하기. 엘사가 안나한테 와가지고 왕관을 자랑하려고 하나 봐요. 엘사야, 나 너가 투표해줘서 왕족 됐어. 근데 표정 왜 그래? 박수를 치면서 너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우리 안나. 우리 왕관 쓰고 같이 사진 찍자. 함께 사진 찍기. 장난스러운 사진 찍어볼까? 엘사랑. 우와. 벽에 붙여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찍혔네요. 왕관도 같이 나오네. 좀만 더 찍을까? 이거 너무 귀엽다.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프롬이 끝났나 봐요. 갑자기 걔 아니에요? 코라? 코라가 갑자기 파티를 끝내는 게 아쉽네. 뒤풀이에 같이 갈래? 라고 하는데 좋아, 친구들이랑 같이 갈게. 가서 코라 너랑도 좀 화해를 해야겠다. 얘 존이랑 엘사랑 아쉽게 오진 않았지만 셀비랑 토미도 데리고 같이 뒤풀이를 가볼게요.